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군 당국의 드론 감시 체계와 공격 대응책을 놓고 질타를 쏟아냈습니다. 지난 17일 대구 수성구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2019년 국정감사에서 황인권 육군 2작전사령관은 올해 영공에서 드론 출몰을 탐지했다는 군 보고는 5차례지만 다른 자료에서는 12차례가 나왔다는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의 질문에 출몰 탐지를 한 적이 있긴 있는데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. 황 사령관은 드론에 대한 방어 시스템 무기 배치 문제를 국방부에 제기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배치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.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재 원전을 비롯한 이 작전사령부 산하 270여 개소, 군사 200여 개소가 무방비인 상황을 개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.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군의 드론 감시 장비인 TOD는 낮에는 되는데 밤에는 구분이 잘 안 된다면서 밤에는 드론인지 새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 군 관계자는 원전 등을 겨냥한 방어책의 매뉴얼은 세워져 있지만 드론 방어책은 현재 마련 중이라면서 군에서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